40번 지난 시간 했던 거 그 40페이지에 40번이 아니고 40페이지 2번 문제 이게 밑에 해설에 보면 5번을 정답이라고 하고 낸 것 같죠? 그 맨 밑에 답은 2번이라고 3번이라고 돼 있나요? 3번이라고 돼 있지만 5번이라고 의도를 하고 낸 것 같은데 5번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결격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하면 5번인데 3개월 이내에 해소했 원래 그 해설해 보니까 2개월 이내에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3개월 이내에 해소를 했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하면 틀린 것인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3개월 이내에 해소했다면 2개월 안에 해소 안 했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40페이지 그 2번 문제는 약간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결격사유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해야 아마 정확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45페이지 사무소 설치입니다. 사무소 설치. 시험에 역시 사무소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밑에 정리된 걸 보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두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됩니다. 다만 법인은 회사죠. 회사는 분사무소, 분사무소라는 것은 지사, 지점 개념입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입니다.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법인의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장 군수구청장, 즉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번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미리 받아야 되죠. 책임자 될 사람은. 그리고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제출해야 되고요. 보정설정 증명서류, 실무교육 수료증 3개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는 4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를 보면은 분사무소 설치지역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협과 같은 특수법인은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해야 됩니다. 특수법인 중에서 등록을 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자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고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입니다. 분실 훼손하면 재교부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입니다. 옛날에 합동사무소라고 불렀는데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당하면 업무정지당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 공동사무소는 사실상 각각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모든 건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자격증, 등록증, 개시 의무도, 손해배상 책임도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공동사무소 이전신고도 대표자가 일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자 해야 됩니다. 각자. 자, 그러면 46페이지 문제 1번 보기 전에 분사무소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 주된 사무소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가로한 이유가 법제 구조에 보면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등록 관청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야 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세 가지다. 책임자 자격증 사본은 필요 없고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입니다.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입니다. 사무소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가 있어야 된다.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46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 설치하면 안 되고요.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지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4번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했는데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안 됩니다. 처음부터 같이 사용하다가 업무정지당하면 그 업무정지당한 사람 빼고 업무하면 됩니다. 5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이중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의 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2번에 법인인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고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는 아니합니다. 3번이 틀렸네요. 임대인 승낙서가 아니라 건물주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 공동사무소 설치하려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회사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공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신고할 수는 없다. 예, 공동사무소는 각각 개인개업공개사가 이전신고도 해야 되고 인장등록도 해야 되고 보정설정도 해야 되고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이다. 5번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예, 가능합니다. 다만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의 경우에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답 3번이고요. 3번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무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 대통령령,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 국토교통부령, 모든 서식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이거 다 암기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는 그냥 느낌으로 풀고 가급적이면 시험에 나오면 이걸 답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답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31번 시험 봐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여기서는 정답입니다. 2번 소속공개사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을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예,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에 보정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보정설정을 미리 해야 됩니다. 보정설정 미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업신고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휴업기간 중에는 다른 사람이 이전 신고하거나 휴업 중인 사무소에 등록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5번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두거나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3개네요.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책보사 뭐 이렇게 책보 옛날에 우리가 저는 어릴 때 책보따리 들고 다니는데 가방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뛰어다니면 막 필통 소리가 뭐 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책보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가방 들고 다니고. 예, 4번에 답 2번입니다. 2번. 여권용 사진 이거는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죠. 미험의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고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면 1번부터 3번은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51번에 1번 등록신청 2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3번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 프린트 51번에 1, 2, 3번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할 때나 5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된다. 프린트 51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법인의 겸업 제한인데 겸업 6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24번에 있죠. 24번에 1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고 대행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업은 안 됩니다. 양가로 1번에 보니까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업은.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무조건 관리 대행업이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아파트 우리 아파트 관리하는 거는 주택관리사 보호, 주택관리사 자격증 이런 거 있어야 되죠. 그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공동주택 관리 대행은 안 된다고요. 세대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시중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못 나온 문제가 많더라고요. 뭐 300세대 아파트 관리 대행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로 돼 있더라고요. 그건 안 돼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은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 보호가 있어야 자격증 있어야 가능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세대수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만 되고 임대업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이용,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만 가능하고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됩니다. 임목 광업재단 X 해놨는데 공량재단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가능하다고요.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이게 원래 이 취지가 뭐냐면 이게 겸업제한, 개인은 겸업제한이 없잖아요.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영세한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려고 돈 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는데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 대행업만 할 수 있고요. 주택 상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만 가능하고 개발업은 안 됩니다. 상담업은 가능하지요. 3번 공인중개사 대상 X, 일반인 대상 X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프랜차이즈업 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입니다. 분양 대행은 숫자 제한 없이 가능하다 했는데 이 숫자 제한이 사실 이것도 있어요.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이것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못합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우리 주택법 56조 주택법 56조 2에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양대행 못합니다. 시험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온 적 없다고요. 관리대행 한다 분양대행 한다고만 나왔지 세대수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 등만 가능합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안 돼요. 인터넷에 치보시면 되겠지만 시험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몇 세대 이상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택지 분양대행, 토지 분양대행은 안 된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가능하다. 5번에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서되는 용역의 알선만 가능하고 용역업은 안 됩니다.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가능하다고요. 6번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가능합니다. 다만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부칙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인 못합니다. 자, 50페이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인데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기역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대행업만 됩니다.
돈 되는 게 분양업이잖아요. 지금 분양업 하면은 뭐 완전히 반 이상 남죠. 분양업 하면. 분양업은 자기가 지어가지고 자기가 분양하는 게 분양업입니다. 분양대행업은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대행해가지고 MGM 받는 것밖에 못한다는 얘기에 분양대행업을 해봐야 돈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주택법에서 분양대행업이라는 것은 그 입주자 선정, 뭐 특별공급 대상이냐 1순위냐 2순위냐 이런 거 선정하는 게 분양대행업이에요.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안 된다고요. 정비사업자나 도정법상 정비사업자나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가능하다고요. 3.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대행업. 니은은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이사업체 운영, 도배업체 운영하는 거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이 됩니다. 디귿은 안 되고요. 리얼은 개업 공인회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그래서 답 4번이고요. 2번 문제 겸업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토지 분양대행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가능합니다. 분양업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겸업할 수 있는 업무 1번 임대업은 안 됩니다. 부동 임대업 임대업은 안 됩니다. 관리 대행업 예, 관리 대행업만 가능합니다. 관리 대행 임대업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어는 개발업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가능합니다. 디귿은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업은 되지만 용역업은 안 됩니다. 용역 노무 제공하는 것 서비스 제공하는 걸 용역이라고 합니다. 직접 이삿짐 센터 도배업체를 운영할 수는 없고 소개하는 것만 된다고요. 직접 운영하면 50% 남는데 소개해봐야 5만 원도 채 못 받습니다. 이삿짐 센터 소개해봐야. 리얼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주택 상가 분양대행은 가능합니다.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만 나왔지 뭐 300세대 이상 분양대행 이렇게는 안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엄밀히 따지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호 30세대 이상은 분양대행을 못합니다.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공개 분양을 해야 된다고 순위에 따라서 1순위 뭐 특별공급 이런 거 있죠. 그 순위 정하는 거 이런 거는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못한다고요. 미음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답 5번입니다. 5번. 중요합니다. 법인의 겸업. 예, 우리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24번.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겸업할 수 있는 것 했는데 기업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대행업만 됩니다. 분양업은 직접 지어서 분양하는 게 분양업입니다. 니어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가능하고요. 디귿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컨설팅 할 수 있습니다. 리얼의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은 할 수 있지만 용역업은 안 됩니다. 도배 이사업체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고용인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무는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개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육군해석은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을 중개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공개사는 이런 계약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할 수 없습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고용인이 누군지만 일단은 아시면 되겠죠.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이고 고용인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5페이지 문제 풀면서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고용신고를 하는 게 좋겠죠. 교도소 갔다 왔는지 이런 거 직접 묻기는 애매하잖아요. 고용신고하면 등록관청이 확인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그 다음에 교육을 수료해야 되는데, 소속공개사 될 사람은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보조원이 될 사람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취직했다가 그만두고 1년 넘으면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여러 번 받은 사람도 있겠죠. 살면서 여러 번 받아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직무교육을 받아보지는 않았고요, 실무교육은 받아도 받고 제가 모든 5개 교육 강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동국대, 열린사이버대, 평택대 이런 데서 실무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0월 2일 날 합격자 발표하니까 동국대로 오시면 됩니다. 저를 보려면. 자, 이번에 외국인을 고용인으로 고용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예, 외국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2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7일 이내 직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등록관청이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하다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전자문서로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법에 없는 걸 왜 하고 있냐 이렇게 따졌더니만, 너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어쨌든 지금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명문규정이 없다고요. 시험에 나오면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문규정 가지고 시험에 낸다고요. 대학 교수들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 공인중개사법 시험 출제하는 분들이 현업에 근무했던 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몰라요. 그냥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판례에 있는 그대로, 기출문제 있는 그대로 낼 뿐이라고요. 그래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지만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명문규정이 없다. 4번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네, 게시해야 되는데 원본을 소속공개사 자격증 게시 안 하면 처벌 규정을 누가 받아요?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 중에서 사장이 처벌받아요. 왜냐하면 저도 실장으로 근무해봤어요. 소속공개사로.
근무를 해봤는데 제가 자격증 게시를 몰래 해놨더니만 사장이 어디 갔다 와가지고 저거 빨리 자격증 안 떼면 갖다 버리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게시해놨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뗐죠. 떼고 등록관청에 민원 넣었어요. 저 소속공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자격증 게시 안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 나와가지고 저는 잘리고 예. 그 사장 말 안 들으면 잘릴 수밖에 없죠. 누가 뭐 신고할 사람 말 안 해도 금방 하니까. 아니 그런 것도 질문하더라고요. 그만두면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안 해주니까 이중소속이라서 고용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데 어떻게 하면 되냐. 전임 사장이 밉다고 절대 고용해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안 해주겠다. 다른 데가 취직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묻길래 등록관청에 민원 내야죠. 그러면은 전자민원 넣으면 빼도박도 못하고 업무정지예요. 지금 그만둔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관청에 민원 넣으면 돼요. 만약에 안 해주면. 근데 그렇게 안 해주는 것보다는 친목회 회칙에 그만두고 나면 1년 안에는 6개월 안에는 다시 취직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기들 친목회 회칙에 단 전임 사장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예, 그래서 그만두고 취직하거나 개업하는 건 잘 생각해 봐야 돼. 친목회 회칙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된다고요. 5번입니다. 소속공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장인 개업공개사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주의 원리가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 당연히 처벌받고 사장도 처벌받을 뿐이죠. 즉 법 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직원이 책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속공개사는 당연히 자격정지 처분 받을 수 있고 사장도 예를 들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으면 사장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등록 취소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잘못한 직원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은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격증 따가지고 직원 돼가지고 한 건 하는 게 좋겠죠. 사기치면 사장이다 책임진다면. 자 그래서 1번에 답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2번도 봐야 되겠네요. 2번 옳은 거니까 2번 보겠습니다. 2번. 1번 소속공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격 확인 요청하는 게 아니라 시도이사 자격증을 시도이사가 줬으니까 그 다음에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후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소속공개사는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업무상 행위만. 이때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사회통념상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5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정신적 손해에 해당되지 않죠. 개업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물론 여기서 재산상 손해입니다. 정신적 손해가 아니고요. 정신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할 책임은 없죠. 모든 손해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입니다. 3번은 틀린 것 답만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5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신고해야 되고요.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업무개시 전에. 4번 옳은 것은 했는데 전자문서에 의한 고용신고 할 수 없다 했는데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이번에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 확인 요청할 필요 없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중개보조원 될 사람은 연수교육 받는 게 아니라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고용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외국인인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에 외국인 그 자격증 사본은 제출할 필요 없고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면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면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옳은 것인데 1번. 갑의 개설 등록 이전에 개설 등록 이전에 X입니다. 우리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데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증가입을 못합니다. 미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등록 통지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보증 설정하는 거지 등록 이전에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을의 과실에 대해서 그를 고용한 갑이 책임있지만 고의에 대해서는 갑은 갑의 행위로 볼 수 없던 없다 했는데 고의 과실 모두 다 그를 고용한 개업관계사의 행위로 봅니다. 직원이 일부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혀도 사장에게 책임 있죠. 사장인 개업관계사에게. 3번 갑은 을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 업무상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4번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갑을 누군지 몰라도 갑을 직원하고 사장 중에서 누가 갑이에요? 갑질한다. 사장이 갑이죠. 직원의 을이고요. 그래서 직원이 잘못하면 당연히 직원에게도 책임이 있고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요. 다만 반대로 사장이 잘못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장에게만 책임 있죠. 직원은 책임 없고요. 5번 갑의 책임이 인정되어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에게.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직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직원에게 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구상권이란 너가 배상해야 될 돈을 내가 배상했으니 내가 배상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은 민법 용어입니다. 모르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59페이지 사무소 이전 신고부터는 쉬었다 가겠습니다. 문제 30문제 빨리 다 풀어보세요.